안녕하세요, 에이미예요. 제가 오늘은 뿌리는 에어컨이라고 하는 이 달리프의 쿨링 스프레이를 소개하려고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거는 이제 여름이기도 하고 좀 평상시에 사용하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 이게 저자극 테스트도 완료돼 있고 제품 이름 자체가 클로렐라 베러 루트 쿨링 스프레이라고 해가지고 좀 제품명이 길기는 해요. 이게 주로 어디에 쓰는 거냐면은 두피에 사용하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여름철에 되게 자외선도 많이 받고 머리 되게 많이 상하기도 하고 열감 오르면은 되게 여기가 좀 치끈치끈한 그런 느낌 되게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열받은 두피를 위해서 이제 즉각적으로 두피 쿨링을 해주는 그런 스프레이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두피에다가 발랐었을 때 쿨링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약간 냄새 제거도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정수리 냄새 좀 신경 쓰시는 분들이라든지 두피 영양 주고 싶은 사람들 아니면 두피 열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여기 좀 지끈지끈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사용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더위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기도 하면 여기 열 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두피에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두피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제 열 때문에 약간 두피 손상이 오기도 하고, 약간 각질 같은 것좀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고, 두피가 이제 열감 받으니까 이제 가렵기도 하고, 비듬이 생기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유수분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두피의 유수분 밸런스가 깨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제 두피뿐만 아니라 이 머릿결에도 영향을 미치고, 새로 나는 머리카락에도 점점 얇게 얇게 나타나거나, 건강하지 못한 모발이 자라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조그마한 문제가 되게 커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여름철에는 특히나 두피 스프레이라든지 두피에 쿨링감을 줄수 있는 그런 샴푸들 위주로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어떤 사람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싶냐면은 두피에 열을 되게 많이 받아가지고 두피 열감을 조금 식히고 싶어하는 좀 야외 활동 잦으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항상 좀 두피에 열감 받으시는 이제 뭐 여름 아니더라도 겨울에도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탈모가 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피 열을 받아서 탈모가 걱정이에요 하시는 분들 아니면 땀이 많아서 정수리 냄새가 좀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두피가 쉽게 떡지고 약간 답답하다 그런 분들이 뿌려주면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이제 제가 두피에 뿌려볼 건데 이 두피에 뿌린 다음에 여기 이제 맺히는 물방울들은 그냥 이렇게 톡톡톡톡톡 두드리면은 흡수자가 돼가지고 약간 시원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스프레이다 보니까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제품을 여기 두피에다가 이렇게 그냥 뿌리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뿌리면 그 냄새는 약간 스프레이 같은 그런 냄새여서 막 과하지 않은 그런 상쾌한 느낌? 그런 향이 나고 이렇게 딱 만졌었을 때 살짝살짝씩 물방울이 살짝 물방울이 묻어나요. 약간 이렇게 조명에 비치면 보이긴 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으로 이런 걸 이렇게 톡톡톡 두드려주면 금방 흡수가 되고 이제 지금은 제가 머리에 스프레이를 해놨기 때문에 충분히 떡진 상황처럼 보이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스프레이 바르지 않은 채로 하더라도 머리 떡진 느낌이 전혀 안 들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그냥 가지고 다니면서도 편하게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사용할수록 외부 환경에 의해서 자극받은 두피들이 이 쿨링감 때문에 점점 이렇게 진정이 되기 때문에 혹시 이제 이런 제품들이나 여름에 사용할 만한 그리고 겨울에도 나는 머리에 좀 두피에 열이 많이 난다 하시는 분들이 꼭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